피라미드 마운틴이다. 대자연의 조화가 문명 세계의 피라미드를 압도한다. 하이, 하이. 거친 사막에서도 사람들은 낙타를 키우며 살아간다. 사막에서 낙타는 인간의 동반자다. 대부분의 지방에선 자동차가 낙타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아직도 낙타가 제 몫을 하고 있다.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낙타를 키우는 것은 고행길의 연속이다. 걸음이 빠른 낙타를 쫓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풀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낙타는 수컷 하나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군집 생활을 한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낙타의 앞발을 묶어준다. 멀리 달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시간. 그릇을 씻고 비닐봉투에서 빵을 꺼내더니 물을 붓는다. 빵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그냥 먹기가 쉽지 않아서다. 딱딱한 빵과 들에서 따온 풀잎 줄기가 식사의 전부다. 식사 중에도 낙타가 멀리 나가지는 않는지 눈을 떼지 못한다. 배가 부른 낙타들은 모래밭을 뒹굴며 모래목욕을 즐긴다. 이곳에선 기온이 온화한 겨울이 짝짓기 철이란다. 짝짓기하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인다. 아자드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음악을 튼다. 잠시나마 사막 생활의 고단함을 잊고 행복에 취해본다.